얘기가 앉으면서 나온 얘기가 그러니까 저희가 무당이잖아요. 무당이 헛소리를 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자, 파평윤 씨의 우리 이거 빽처리할게요. 자,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는 몸으로 내가 일구고 금전을 벌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앉아서 돈 받지 못합니다. 네. 신경을 다 써야 되고 내가 다 와서 자수성가를 하라는 사람이 팔자고요. 네. 그리고 남 좋아서 남한테 베풀고 살았더니 본인도 그렇게 득을 이득을 보지를 못했고요. 팔자가. 네. 네. 그리고 본인도 우리 자 대주님도 한량의 사주의 팔자가 있어요. 일은 열심히 하지만 외로운 사주의 팔자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놀면 분위기 좋아서 내가 일부러 놀러를 안 다녀도 분위기 네. 좋아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외로운 사주의 팔자다 보니 본인 같은 경우는 내가 조강지결을 지키고 나서 결혼을 두 번 못하라는 사람에서 이혼을 하셔야 돼요. 네. 이혼하셨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모르겠어. 내가 지켜야 되는 것 같아, 이혼도. 지켜야 네. 된다는 건 자식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나서도 내가 미안해요. 그냥 직설로 얘기할게요. 쌩까고 살아갈 수가 없다고. 자손이 있으면 내가 돈을 벌어서라도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고 뭐 남들처럼 그냥 이 여자랑만 잘 살게 이것도 아니고 예, 예. 본인이 생각하고 내가 그냥 죄를 지은 것도 갖고 미안하기도 하고 예,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금전을 잘 벌고 나면 그래도 자식마다 이렇게 이렇게 내가 주고 싶은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목표도 예, 예.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준비 좀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아비다. 예? 그런 아버지라고. 예, 예. 물론 옛날 철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주지 못했지만 애기 엄마기 때문에 이혼은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냥 뭐 아이 돈 주면 저 여자가 잘 살잖아요. 이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 예, 인생은 예. 그 인생. 그래도 내가 못 키우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다 못 해주고 사랑 못 해주고 같이 놀러 못 다져주고 그때 못 해줬던 시국을 본인이 이제 와서 생각하고 계획 먹어서 자식들한테도 예. 지금으로 따지면 훌륭한 아버지인데 그 전으로 따지면 훌륭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예. 솔직히 그죠? 예. 자 그러다 보니 우리 대주가 외로운 사주의 팔자인데 올해 이동 변수가 있었어요. 예. 올해 이동이 있었습니다. 예, 조금 이따 또 한 번 더 오피스텔을 조금 옮기는 것도 있습니다. 이전. 그러니까 가게하고 조금 더 가까운 쪽. 가까운 곳으로. 그래서 본인도 내가 사업을 해야 되고 자수성가를 해야 되고 이동이 올해 있어요. 그리고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동은 하셔도 됩니다. 줄여서 가고 내 몸 하나 그냥 위탁할 곳으로 가는 거고 예. 오고 가며 시간 충대고 싶지 않고 일에 예. 어떻게 보면 일에 빠진 남자예요. 일이나 해야지라고. 언제 내가 또 돈 벌고 이 나이인데. 그래서 노후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살짝 생각하면요. 인연줄이 하나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연줄인 건 내가 누구를 만난다고 표현을 하기보단 뭔가 연관성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마음적으로 좋아하고 내가 마음적으로 연을 맺어서 갈 여자가 하나가 들어와요. 근데 제가 그냥 짧게 얘기를 하면 자, 그냥 그분이랑 연관이 어디까지예요? 연관이 어디까지라면 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뭔가 같이 잘 살아가고 싶은 거야? 아니면 왜냐면 장사 비즈니스 쪽으로 좀 그런 것도 그죠? 있고 비즈니스 비즈니스로만 가세요. 뭐 그 자기 집은 뭐 같이 살고 그렇게는 뭐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왜냐면 망신 당해요. 그 망신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면 그쪽이 아직 우리 대주처럼 깨끗한 게 아니야. 예, 예. 결혼한 상태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 유부녀야. 예, 예.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만 가세요. 예, 예. 그냥 좋게 해서 비즈니스 조금씩 같이 뭐 잘 살아보고 먹고 싶은 사람. 근데 알아요. 미래를 꿈꾸는 건 아니라고 그런 걸 아는데 조금 우리 대주가 같이 미래를 꿈꾸는 것도 같이 뭐 돈을 그건 모으는 비즈니스. 것도 있는데 예, 예. 개인적으로는 노. 예. 근데 우리 대주가 조금은 마음이 안쓰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어떤 이유든 뭐 사랑도 안쓰러움도 여러 가지 들어가 있어서 불륜이라는 설명을 못하겠지만 이게 좀 불륜 아닌 불륜으로 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예. 불륜이 아닌 불륜으로 확률이 많기 때문에 망신수가
치고 들어오다 보면 내가 돈에 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데려가시면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이라고 서로 간에 금전을 잘 벌면서 그냥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셔야지 지금 어떤 이유를 갖고 예를 들어서 진짜 애인으로 만나시면 안 돼요. 집 다 좋아하시죠? 예?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예, 좋아하시죠? 예. 돌리지 않고. 예. 대준 여자 아닙니다. 예? 대준님 여자가 아니라고. 아,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만 버세요. 같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상대로 가십시오. 비즈니스가 사랑으로 엮이면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예. 우리가, 왜냐면 본인, 우리 대주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많이, 많은 사람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요. 예. 그리고 옆에 주변들도 내가 먹여 살려야 되고요. 막말로 예. 돈을 벌면 내 형제인이, 일신이 있다 그러면 형제일신도 본인이 먹여 살려야 돼요. 예. 돈복은 있어요. 아, 제가요? 네. 아, 돈복은 있어요.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돈복은 있어요. 그 전에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고 이제 자리를 잡았고 요래저래 부동산도 그렇고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조금씩 늘어나는 금전이 그것이 타고 들었을 때 망신수랑 관제가 들어오면 관제? 관제가 누구를 꼭 사고치고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6년을 사랑해서 넘어가 버리면 망신수가 관제가 됩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세요. 예, 예. 그러면 괜찮습니다. 건강은 허리 쪽으로 타고 들어오고 무릎 쪽으로 타고 들어오는 이런 디스크라든가 좀 저림, 좀 아픔, 그런 것들 어깨 결림, 예, 예.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같은 물리치료 받으세요. 아, 예. 받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내가 삐끗해갖고 괜히, 오, 이 나이에, 예. 자, 허리도 못 썼다? 아직까지는 남자인지라 허리도 못 썼다 내가 돈 벌기 전에 몸이 나를 막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아플 수라고 그러니 뼈로 들어오니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절을 또 한 번씩 하거든요. 가셔도 돼요. 절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니 108배를 한 좀 오래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프고 한 3년 정도 아이고야 그래 했는데 무릎이 조금 안 좋아서 그래도 요즘 한 50배 정도만 그렇게 좀 하고 있거든요. 21배만 하십시오. 예? 21배만 하십시오. 21배만? 9배를 해도 예. 여태까지 해온 공줄이 있어서 아실 겁니다. 그건 내 마음속에서 부족함이 아니라 예. 가부좌를 틀더라도 오른쪽 왼쪽 바꿔가면서 하세요. 예. 저희도 아, 예. 저희도 절을 하다 보니까 이 나이에도 무릎에 물이 차고 허리에 디스크가 생기고 골반이 다 틀어지고 정말 지그래요. 왜냐면 가부좌를 맨날 들고 있으니까 기도할 때는 예. 그러니 그런 몸수 고개 조금은 들어오고 있으니까 물리치료를 받으시라고 아시겠죠? 예, 예. 큰 걱정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 다가올 조금 걱정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알리시겠죠? 예, 예. 그리고 이젠 본인만 보세요. 네? 이젠 나만 벌어서 예. 그냥 이게 좀 자식 남은 자식 그리고 내 미래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저도 그죠. 이제 또 따로 또 돈을 모으든지 또 제 나름대로의 또 나중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애들 거라도 조금이라도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적금도 들어가지고 있고 당당한 아버지로 마지막으로 남으세요. 지금 당당하십니다. 당당하다는 건 막 뭐 기적 이게 아니라 지금 와서 아이들도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옛날에 이혼한 건 불화거든 가정에 그런 걸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던 걸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당한 아버지로 남으십시오. 아시겠죠? 예예. 예. 뭐 연애는 할 수 있어요. 내가 하겠다면. 근데 그거를 여러 사람을 안 만나니까 예. 우리 대주님이 이 여자 저 여자 안 바라보니까 그 무슨 건지 아는데 요거는 조금 거리를 조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예. 예. 정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상이에요. 그리고 저 한 개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오, 예. 우리 저 그 이혼을 하고 이제 그 재혼을 했었을 때 잠깐만. 그러니까 딸내미. 그러니까 그러니까 와이프의 이제 딸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양자로 이제 입양을 하고 막 그걸 했었는데 딸내미가 이제 일요일 되면 토요일 되면 제가 한 번씩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돈도 한 번씩 주고 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일요일 이제 올 때 이제 용돈을 주려고 방문을 통 열었는데 언제는 막
이 방안이 완전 뭐라고 해야 되노? 난장판. 어, 완전 난장판도 아니고, 와, 그, 혹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 있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 확 드는 거라요, 그냥. 우라. 자기가 가지지 못했다라는 게 이게 웁니다. 아, 그래요? 어, 그러니 치우고 싶지도 않고. 예. 여자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예요?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고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다 포기했어요. 좀 이게 우리 병이 왔어요. 분리불안, 우리가 분리라, 이게 불안증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그냥 다시는 이 사춘기에 성인병이 되기 위한 자기가 다 내려놨어요. 자기는 다 버림받은 것 같고, 자기는 다 잃었고, 자기 위주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심리 상담을 받아서 왜 그러는지를 받아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예민해지기가 그지 없어서. 어?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요, 성인이라 그러면 거기서 술 먹고 예를 들어서 치지도 않았을 거, 그러니까 치우지도 않았을 거라고. 그 정도로 이게 진짜 여기가 이런가 이럴 정도인데, 그래도 아비잖아요. 아비니까 어떤 뭐 밖으로 자꾸 나오라 그래서 용돈을 밖으로 주세요. 그래서 아 이렇다 저렇다 아이고 힘내라 밥이라도 사줘서 먹여보내고 안에 들어가서 자꾸 그렇게 되면 버릇 들어요. 그러면 점점 왜 안 받으러 왜 안 들어와 아 귀찮아 그렇게 키우지 마십시오. 아 밖에서 주라. 밖에서 주세요. 그 좋은 걸 배우게 하고 내 옆에 아빠라는 사람이 있다. 처음은 툴툴거리고 툴툴거려도 자랑하게 도와주세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도 안에 뭐, 들어가서 하니까 그럼 뭐 아 예 하고 막 들어가 보고 대화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 밖에 나가서 쟤도 이렇다는데 처음엔 서로 뻘쭘할 거예요. 그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다 보면 그 아이도 습이 됩니다. 그럼 밖으로 아빠 나와서 어딜 갈까 뭐 먹고 싶을까 될 수 있어요. 한참 이제 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부터 이제 쟤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걸 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사춘기 바람을 못 막아서 그렇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그런가? 빠져서 그러니까 밖으로 나오게 하세요. 밖에 나와서 용돈 주세요. 밖에 그러면 1년, 2년, 3년 가다 보면 밖에 나와서 용돈을 받고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밖에 나가서 먹고 뭘 먹고 대화는 될 겁니다. 그럼 눈치는 챌 겁니다. 안에서 구석에서 안에 방에 그럴 일이 아니에요. 밖으로 나오게 하십시오. 아시겠죠? 예예. 예. 이상입니다.